첫 번째, 1993년의 블랙스릴러입니다. 사실 바디빌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랙스릴러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닉네임도 술탄 오브 시메트리입니다. 시메트리란 뜻은 균형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블랙스릴러가 타고난 체형은 균형적으로나 심미적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3년의 블랙스릴러가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78cm의 블랙스릴러가 100kg이 조금 안 되는 체중으로 무대에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니 콜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블랙스릴러 역시 사이즈 게임을 쫓아갔는데요. 키는 큰 편에 속하지만 넓은 프레임을 타고나지 못한 블랙스릴러가 담을 수 있는 근육의 크기는 100kg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보디빌딩의 문외 아닌 사람이 보디빌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1993년의 블랙스릴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굳이 보디빌딩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대중적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쉐입을 지닌 것이 1993년의 블랙스릴러입니다. 다음은 1999년의 로니 콜먼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로니 콜먼을 이야기할 때 로니 콜먼이 가진 근육의 매스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은 1998년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이후 1999년까지 아름다운 쉐입과 함께 사이즈와 컨디셔닝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1999년의 로니 콜먼은 120kg 남짓의 선수였습니다. 물론 현대의 기준에서 봐도 180cm의 키에 120kg의 무대 체중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사이즈가 큰 바디빌더에 속합니다. 2000년 이후 로니 콜먼은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이즈 증량에 욕심을 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사이즈 증량과 함께 컨디셔닝까지 잡아낸 로니 콜먼이었지만 쉐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1999년의 로니 콜먼보다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로니 콜먼의 시대에는 보디빌딩은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매니아들은 사이즈 증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던 복부 컨트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쉬쉬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3년도 이후 괴물화가 진행된 로니 콜먼보다는 이렇게 쉐입적으로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니 콜먼의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컨디셔닝과 함께 훌륭한 쉐입을 보여주고 있는 1999년에 로니 콜먼의 사이즈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바디빌딩 채점 기준에서 사이즈와 컨디셔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바디빌더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수한 쉐입을 유지한 채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잡아내는 것이 진정한 바디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1년의 피리스입니다. 단순히 보디빌딩 채점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2011년의 피리스는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피리스의 체중은 108kg 정도로 본인이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체중 중 가장 낮은 체중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의 피리스이기 때문에 근육의 성숙도가 완전히 연글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았던 피리스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2011년의 피리스의 쉐입이 보디빌더가 보여줄 수 있는 극강의 완성도를 지닌 쉐입이라는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이즈와 별개로 피리스가 보여주었던 2011년의 모습은 완성형 바디빌더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감점제로 진행되고 있는 보디빌딩 채점 기준에서 2011년의 피리스는 단 한 점의 포인트도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탑급 프로 바디빌더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감점을 진행하는 올림피아 저지들 역시 이렇게 완성도 높은 피리스의 모습에서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보디빌더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보디빌더들과 그들의 최고의 무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최고의 보디빌더와 그들의 무대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